연구원 송해룡 기술사업본부장님께서 기술사업화 현황 및 네트워크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로병원 정형외과 교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외과 의사가 무슨 기술사업화 본부장이냐 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저도 7년 전에 싱가포르 국립대학하고 같이 창업을 했습니다. 이 우리 고려대학이 이런 기술 지주가 없었을 때. 그래서 그때 결국 그 파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과제를 또 큰 걸 받아가지고 이제 1년 반 전에 창업을 하면서 이쪽 분야에 같이 이제 관심을 많이 쓰면서 정말 이 고려대학교의 KU-MAGIC이라는 조직 안에서 기술 사업화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제가 느끼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국내외 모델이 많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이 KU-MAGIC은 염 총장님이 이제 아이디어를 총장님 되시기 전에 내셔가지고 이 R&D 파트를 융합 연구를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 옆에 클러스터가 많잖아요. 경희대학, 뭐 KIST 등등 조직도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개 연구중심병원이 3년 전에 선정이 돼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의료기기, 암, 재생의학 이 10개 연구중심병원들이 다 이 분야가 겹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고민은 이 10개 중심병원이 똑같은 연구를 하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많고 회사도 많이 만들어졌고 그런데 아무 이 창업한 회사는 많지만 이게 정말로 사업화로 성공하고 해외 수출하는 경지까지 이런 회사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이제 KU-MAGIC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바이오의 문제점으로 지금 더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구로병원에서는 이제 연구중심 병원이 이런 인플루엔자라든지 여러 가지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서 이제 선정이 됐고 이 안암병원도 IT 융합, 뭐 줄기세포, 유전체 이런 사업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중심 바이오 코리아를 매년 하는데 이 바이오 코리아 때 이 연구중심 병원 파트가 있습니다. 부스가 10개의 연구중심 병원이 각 그 사업화된 그 결과물들을 여기 이제 노출시켰는데 우리 염조 총장님이랑 원장님 여러분들이 다 나오셔서 다행히 이제 고려대학이 그래도 총장님이 선두에 나셔가지고 이런 걸 교수들한테 독려를 하고 있다는 것은 타 대학에 비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대학교 이제 의료원에 회사가 6개 있는데 그 회사들에 대한 어떤 소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연구중심병원 그 10개 연구중심병원 대표들하고 이 미국 3년 전에는 휴스턴, 작년에는 보스턴, 올해는 토론토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스턴 갔을 때 보니까 보스턴에는 이 보시면은 아이고. 여기 보면은 Center for Integration of Medicine, Innovative Technology 해가지고 이 컨소시엄 만들어진 지가 한 20년 됐어요. 그래서 이제 클리니컬과 commercialization, 그다음 엔지니어링 이 파트가 연결이 돼서 98년에 이제 설립이 됐고 의료 및 공학 기관들이 한 12개, 60개 기업, 임상 의사 기초가 이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그동안에 한 550개 연구 프로젝트를 발굴했고 여기에 서류를 넣으면은 한 2달 안에 결정이 나요. 투자를 할지 안 할지, 그다음에 이게 방향을 바꿔주고 회사의 방향을 바꿔주는 그런 컨설팅하는 게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는데 한국 같은 상황에서는 이 창업하는 교수들이나 의사들이 다 쫓아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이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3개, 이 보스턴에 있는 13개 병원의 랩하고 하스피탈들이 서로 컨소시엄을 이루어져가지고 전 주기를 컨트롤, 모니터링 해주면서 인큐베이션 시켜주고 제가 가서 보니까 뭐 그렇게 특별한 것도 없어요. 약은 워낙 다국적 회사가 하니까 하버드, 보스턴 이 그룹에서도 보면 주로 이제 이런 의료기기 쪽이 또 많아요. 보니까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래서 보면은 뭐 호흡하는 모니터링이라든지 디하이드레이션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많이 아이템을 삼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올해는 우리 10개 육진병원 대표들하고 이제 이 토론토를 갔는데, 토론토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그 전체 구조 중에 하나에 보면은 CCRM이라고 Capital Efficient Commercialization에 Regenerative Medicine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사람 PhD인데 이 회사 대표예요. 그래서 줄기세포 재생의료에 관해서 토론토에서 이제 국가가 이걸 리드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국가가 한 몇백억을 여기 이제 펀드를 만들어서 회사를 만들고, 그 주위에 다국적 회사라든지 벤처 캐피탈이 모여가지고 컨설턴 회사들하고 같이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토론토에 보면 이런 여러 가지 병원들이 합심이 돼 있고, 딱 보니까 이제 홍릉 지금 시작하려는 앵커가 딱 좋은 구조입니다. 우리 서울 시내 병원들이 많이 이제 모여져 있고. 예를 들면 이 CCRM에는 보면 스템셀, 이뮤노세라피, 캔서 스템셀, 지인세라피, 엔지니어 이 다 복합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전문가들이 있고 또 투자는 투자대로 전문가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보면 이 CCRM 이 줄기세포에 관한 것만 해도 이 파트너들이 아카데미 파트너 각 병원들이 협력해서 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만드는 게 마스 이노베이션 센터예요. 이게 이제 토론토 전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들도 이렇게 많이 붙어 있어요.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각각 그 아이템에 맞는 파트의 회사에 그 서로 컨설팅도 하고, 제품 개발하기 전부터 회사가 참여해가지고 이제 사업화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발표한 사람 슬라이드 제가 빌린 건데, 뭐 거의 복합적인 거고, 이제 이 그룹은 결국 CCRM이 캐나다에서 만들어서 이 전체 이 나라들 여러 나라들을 컨소시엄으로 같이 해가지고 공동 연구도 하고 제약회사도 같이 끌어다니자 하는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구조를 같이 가져가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저 아이디어고, 여기에 보면 마스 이노베이션 센터입니다. 여기 제가 연구중심병원 대표들하고 이 마스 갔는데, 이 건물 큰 백화점 붙은데요. 창업 스타트업 기업이 한 100개 있고, 벤처 회사들이 있고, 콘설트 회사들이 있고, 뭐 쫙 있어요. 백화점처럼. 그래서 요 안에 건물에 서류 들고 가면은 다 있어요. 다 모여있고. 그래서 원스톱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구조가 한국에 없기 때문에, 한국은 막 흩어져 있잖아요. 우리 성경 이사장님은 오송에 있고 대구에 있고. 그래서 이런 걸 좀 같이 모아서 하는 구조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토론토 마스의 JJ 그 이노베이션 센터 JJ 랩에 갔는데, 이 랩이 쫙 있고, 요 가운데는 또 그 카페에 술 한잔 하면서 머리를 식히라고 이렇게 잘 멋지게 만드는 휴식 공간을, 좀 창의적인 생각을. 그래서 이 JJ 랩은 2년간 무료로 제공해주고, 꼭 JJ하고 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자연적으로 한 30%는 같이 일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랩이 돼야 되는데, 아무튼 또 좋은 소식은 홍릉의 이 R&D 앵커가 운영이 돼서, 처음에는 이 고대라든지 키스트라든지 경희대학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시 확산해서 서울 시내에 있는 연구중심병원에 연구하는 아이템들을 다 분야별로 통합시켜서 이 홍릉에서 앵커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어서, 오늘 아침에도 10시에 여의도에서 자문회의에 제가 이제 갔다 왔습니다. KU-MAGIC 대신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KU-MAGIC으로 봐서는 좀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홍릉 앵커가 나중에 설명을 우리 본부장이 자세히 하기 때문에 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고대기술지주회사는 지금 이렇게 전체가 있는데, 회사가 한 26개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넘어가겠고, 이 기술지주회사 밑에 의료원 기술지주회사가 있고, 6개가 회사가 있고, 여기에 또 이 KU-MAGIC의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KU-MAGIC 주식회사에 이제 앞으로 탄생되는 기술들을 자회사를 만들어서 좀 사업화를 시켜 나가자 하는 것이 기술사업본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의료원에 이제 만들어진 이제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마을 입주된 18개 회사가 있고, 그렇게 해서 쭉 대응해서, 이건 같은 슬라이드인데, 아무튼 지금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연구단이고, 특히 투자그룹에서 이제 많은 한 근 50개 되는 투자그룹 그 회사 임원들께서 이 조직을 구성해 줬었고, 이제 지원그룹에서는 특허법인이라든지, 여기 나왔는데 저 충북의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저희들한테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이런 법인들, 3일 회계법인 이런 지원 그룹이 있고, 협업 그룹은 이렇게 이제 엔젤 투자 협회라든지 CRO 회사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를 지금 현재 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의 KU-MAGIC에서 유망한 아이템들을 이런 이 자문위원을 통해서 우리가 평가를 함으로써 사업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짜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하고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는데, 스파크 프로그램 스탠포드 대학 총장님이 그때 그 제안을 하셔가지고 이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